GitHub의 My Site에서 오른쪽에 보면 세팅 있죠, 그죠? 세팅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GitHub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소스가 있는데 소스를 none에서 master branch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save를 하시면은 여기 위에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save 했더니 화면이 쭉 내려와 버렸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없던 거죠. 그래서 your site is ready to be published at 해서 여러분의 사이트가 어디에서 이 주소에서 publish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주로는 제 아이디, 그죠? 그러니까 GitHub의 아이디고 그 뒤에 github.id.io에다가 my site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my site. 자, 클릭해 볼까요? 그랬더니 어허. 이게 뭐더라? 그렇죠. 제가 만들어 놓은 index.html에 있던 내용이 여기 웹 주소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바로 제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제가 이 VS 코드에다가 수정한 다음에, 그죠?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한 다음에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은 이 데스크탑이 알죠? 내가 수정했다는 것을. 그죠? 어? One changed file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깜빡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새로 된 건 없죠? 빨간 부분 사라진 것들이죠? 마찬가지 commit을 합니다. commit이 돼가지고 delete, 그러니까 반복되는 repetitive phrase, paragraphs. 반복되는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commit to master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화살표 됐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 pushing to origin 하면은 자, 다시 pushing to origin에서 보면은 my site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보면은 인덱스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확 줄었죠, 그죠? 그리고 commit 수는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한 번 더 늘어서 다섯 번이 되었죠.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갔던 그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트가 어디 갔나요? 여기네요. 사이트 주소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 주소. 그러면은 릴로드 하면은 이렇게 새로 바뀐 것이 나타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HTML,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HTML과 CSS 주소 기법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어디서 만드냐니까 Visual Studio Code에서 작업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앞으로 GitHub의 나의 웹사이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 좀 볼품이 없잖아요? 좀 예쁜 사이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